라이 어멍 라이 어멍 흑흑 꿈에서 나와요 파리 하나 없는 라이언 흑흑 이런 이런 라이언 아님 귀도 없고 유유 미안해요 미안해요 제가 라이언 나중에 이쁘게 한번 만들어서 영상 올릴게요 안녕하세요 메이커 다은쌤입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라이언을 테러를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약속을 지키려고 라이언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라이언만 만들면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요즘 유행하는 어몽어스를 짬뽕 시키려고 합니다. 이 원통 기둥을 이용하면 어몽어스는 굉장히 쉽게 만들 수 있죠. 라이언의 뚱한 표정도 원기둥과 굴을 이용하면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은쌤은 사실 캐릭터를 만드는 영상을 자주 올리진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를 따라 만드는 모델러가 아니라 내가 가진 생각을 표현하는 디자이너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저 역시도 따라 만들기보다는 제 생각을, 제 아이디어를 표현하려고 틴커캐드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캐릭터를 만들 때는 치수가 아니라 비율이 중요한데요. 사실 라이언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동그란 구우보다는요. 둥근 네모에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 상자를 가져와서 모서리를 둥글려서 얼굴을 만들어 줄 건데요. 여기에서 틴커캐드 팁을 하나 주자면 기본적인 작업은 하늘색 기준 평면에서 하는 게 편합니다. 기준 평면에서 만든 작업물을 복사를 해 놓은 다음에요. 이렇게 임시 평면을 만들어 놓고 붙여넣기를 하면 쉽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캐릭터는 비율이 중요합니다. 눈이 너무 작아도 안 되고요. 귀가 너무 커도 뭔가 이상합니다. 어몽이의 뼈도 만들어주고 라이언의 귀여운 꼬리도 붙여주면 라이, 어몽, 완성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 보고 싶나요?